대구FC와 포항 스틸러스의 만남. 클래식에서 뛰는 포항과 챌린지리그로 떨어진 대구FC를 떠올리면 쉽지 않은 맞대결인데요. 어제 김천에서 펼쳐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 결승전에서는 두 팀의 유소년 팀이 만났습니다. 우리 축구의 내일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 클릭스포츠를 통해 함께 하시죠. 서건 기자입니다. 대구FC의 유소년팀 현풍고, 포항 스틸러스의 고교 클럽인 포항 제철고. 두 팀의 만남은 마치 K리그 경기처럼 펼쳐졌습니다. 우승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만난 대결. 결국 전력에서 앞선 포항 제철고가 전반에만 세 골을 몰아넣으며 4-1로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현풍고보다는 앞서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왕주왕전 우승팀이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선수들한테 자신감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가진 기량을 보일 수 있도록 하자. 큰 전술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2014년을 우승과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한 포항 제철고. 대회 득점왕은 포항 제철고 황희찬. 최우수 선수도 제철고의 주장 김동현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그냥 주장 제가 여기 축구하면서 처음 했는데 애들이 좀 잘 따라준 것 같고 뭐 좀 미안하기도 하고 첫 게임에 퇴장당해서 좀 미안한 것도 있었는데 지금 우승해서 좀 홀가분한 것도 있고. 지역을 연고로 한 두 팀의 대결로 결승전을 펼치며 어느 해보다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제40회 문화체육부 장관기 전국 고교축구대회. 브라질 월드컵의 해, K리그 개막을 앞두고 김천을 달궜던 고등학교 선수들의 축구 열풍은 우리 축구의 밝은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